박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아까 7시에 저 공연 보신 분 계세요? 네. 10명 없네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유, 좀 이따 신이 잘 나가게 생겼네. 첫 곡으로 신나게 박상철 선배님의 노래방이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상철 선배님 노래, 박구인 선배님 노래로 한번 메들리로 한번 달려볼 텐데, 혹시 저 방송에서 보신 분 계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꼭 대박나세요. 제가 방송 보면 박구인 선배님이랑 박상철 선배님이랑 함께 장구 치는 모습으로 KBS 천국 노래랑 아침마다 6시 내 고향 이렇게 기타 등등 가요 무대까지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상철 선배님 노래 한 곡 할 텐데, 내일 6시에 난강 둥치에서 MBC 가요 베스트를 녹화합니다. 그때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서 박수라도 쳐주시면 MBC 관계자분들한테 아이고 제가 그래도 인기가 있구나 라고 좀 그 으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 꼭 오셔서 시끄럽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세요. 이걸만 모르는 척 하세요. 이상 제가 볼 때도 어쩔 때는 정상이 아닌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런 분들은 저렇게 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맨날 공연장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아무도 못해.
아이고 세상에나 이분은 강원도에서 6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이거 보려고. 오늘 아침에 갔다 와. 아 아침 어제 등산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등산에서 공연하고 집에 갔다가 여기 또 6시간 걸려서 온 거예요. 진짜 웬만한 정신으로는 안 되는 건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상철 선배님이 한국의 남자 할 텐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한국의 남자는 하면 헤이! 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한국의 남자는 헤이! 난 경상도 아니랄까봐 참 성질을 높여 죽겠어입니다. 여기만 한국의 남자는 헤이!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앞에 줄이랑 여기 뒤에 몇 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줄부터는 아무도 안 하더라. 오늘 한국의 남자는 헤이!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안 해.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맞지?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내가 소리 아이고 참 답답해. 내가 소리 작게 하면 소리를 작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 크게 따라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아이고 잘한다. 한국의 남자 나무꾼 신나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앞으로 잘해라고 이렇게 팁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팁 주신 분들 제가 하나님이자 부처님 신령자 알라신자 빌고비라서 이렇게 팁을 주신 분들은 오늘부터 우수소통하시고 팁을 안 주신 분들은 내일부터 만사형 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빌고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소리로 한번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돈 주신 분들 큰절 받았으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대출 받았다면서 이제 이것도 갚는 것도 힘들어 죽을 건데 뭘 이거 아 감사합니다. 큰절 값이에요.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줄 것 같은데 산 사람한테 두 번 절하는 거 아니라서 한 번 더 절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값이라고 절값도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팁 주신 분들 이렇게 절 받으셨으니까 이제 연말에 잘 풀리시고 팁 안 주신 분들 절 받았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팁 달라는 한 말도 아니고 뭐 알아서 하세요. 역시라도 알아서 쓰시면 땡큐 베리 마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항진이 무조건 좌우가 메들리를 한번 신나게 달려볼 텐데 템포 조금만 감아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진이 무조건 좌우가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박수 치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네 배를 크게 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항진이 무조건 좌우가 하고 여섯 탄데 CD8거든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한테 앉아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절대 안 팔게요. 앞으로 지금 여기서 어이구 우리가 만약에 공연을 하고 박수를 엄청 치고 이렇게 엄청 신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뒤에서 막 사람들이 뭐 하나 하고 몰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CD 팔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 이 사람들 안 믿네. 그럼 도와주세요. 자, 황진이는 좌우가 신나게 한번 갑시다. 슥!
여러분 최고 최고 해주시니까 제가 진짜 잘한 줄 알고 더 힘들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아까 전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나이가 23살인데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